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도르뱅뱅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르뱅뱅이는 충청도에서 피래미를 튀겨가지고 많이 해먹어요. 이거는 베트남에서 메가마트에서 산 피래미가 아니고 빙어예요. 양념장 들어가고요.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설탕, 뭐 후추, 깨소금 해가지고 뿌려놓고요. 도르뱅뱅이 튀김도 괜찮아요. 튀김은 튀김가루에다가 강한 가루 조금 넣으면 돼요. 오늘 대신 닭이라고 오늘 빙어 튀김하고 도르뱅뱅이를 해보겠습니다. 보리팽이네기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바닥에서 퍼가지고 알라로 민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 아니요, 이거 세게 해가지고 빨리 해서. 그 아이 죽고 갖고 하라고? 튀니까. 튀는 건 어차피 알이 터지면서 튀는 건데. 기름을 따라내서 조금 있다가 양념 발라가지고 구워서. 깨도 얹고 파도 얹고 해야 맛있지. 지금은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이거 도리방배 한번 먹어봅시다.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우, 도르뱅뱅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튀김은 저기 간장에 찍어가지고. 멸치 없죠? 아우, 튀김이 너무 맛있어요.